아이지 대 팀 시크릿 그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 중간부터 보내드리긴 했지만, 자, IG가 상당히 불리한 초반 이후 중반에 어느 정도 승기를 잡는 듯 했으나, 그것은 혼자서 파밍하고 있던 RT 선수의 존재가 없어서 그랬던 것 뿐, RT 선수의 항마사가 모든 것을 그냥 혼자 종결해 버렸고요. 자, IG. 이번에는 시크릿 쪽에서 항마사를 제거하긴 합니다. 레슈락을 시크릿이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응당 당연한 픽이기도 하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아이즈는 고토형과 루빅을 자신들이 직접 들고 오면서 루빅 픽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추한 선수 매우 잘 쓰는 픽이기도 하지만 1경기에서 크로카이 선수가 가져갔던 루빅을 일단 2픽에 뺏어왔다는 느낌이 더 크고요. 루비랑 영웅 자체가 영웅 자체의 성능은 워낙에 무난하기 때문에 막 뚜렷하게 잘하는 선수가 없지 않은 이상은 아예 픽 순위에서 배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로 잘 쓰는 막 선수도 있다. 추원 선수와 크로카 선수가 서로 루빅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가져가려고 모셔가려고 2픽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크릿은 레이저 뽑아주고요. 아이씨 리나 레디언트 진영의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상당한 유킹과 스턴이 집에 있긴 합니다. 아이지 리나와 루빅의 조합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고토형이 거의 이제 고토형 미드기 때문에 이건 리나가 세이프레인 캐리라든지 혹은 루빅과 함께 로밍 다니는 로밍 서포트 듀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일단은 물리 데미지도 어느 정도 레이저로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좀 더 균형 잡힌 뱀픽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시크릿. IG도 뭐 그렇게까지 균형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 좀 강력한 콤보들을 한 3픽 단계에서부터 벌써 보여주고 있죠. 시크릿 일단 뭐 자해 선수의 얼음폭군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기술단이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 특히 이제 크로카이 선수의 그 기술단이 대단하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기술단을 위해서 그 세팅을 할 수 있는 시크릿의 예를 들어 저 얼음폭군이라든지 자이 선수의 플레이가 조금 더 눈에 돋보이긴 합니다.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술단이라는 선택 여지를 남겨둘 뿐이지 이제 저 얼음폭군이 더 핵심적인 픽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림장마 픽 해주면서 레슈락 그림장마 조합 10초 남았습니다. 만들어냅니다. 레이저와의 그 조합도 나쁘지 않고요. 레이저가 정전 연결 쓰고 숨기면은 대략 한 2.5초 동안 공짜로 데미지를 먹을 수 있죠. 자, 그리고 IG 이쯤에서 서폿이 하나 더 나오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합니다만 뭐 상대방의 레인전 단계를 예측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나가 세일은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 이러면 서포트 리나로 보이고요. 나가 세일은 캐리의 고토형 미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퍼 인빅투스 게이밍의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오프레이너 루빅과 리나를 데리고 오프레이너 공격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는 시크릿 바이퍼의 공격수 3레인을 원천 봉쇄해주고 있죠.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체인 제거지는 알지. 허피 선수의 영웅 제거를 해줍니다. 차례입니다. 자, 시크릿. 상당히 튼튼하긴 합니다. 얼음 폭군, 레이저, 탱키, 아주 막 탱키한 영웅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데미지를 흡수해낼 수 있고, 그림자 악마의 분열도 있고, 10초 남았습니다. 매슈라기 뒤에서 화력 지원까지 해줄 수 있고요. 5초 자, 남았습니다. 시크릿이 필요한 것은 이제 저 첸처럼 무난하게 이제 골드면 골드, 시간입니다. 그리고 갱키면 갱키, 운영이면 운영. 모아줄 수 있던 서포트이긴 합니다. 아직 퍼피 선수의 영웅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고, 레이저 세이프, 얼음폭군 오프레인, 레슈랑 미드, 세이프레인 서포트, 그림장마, 마지막 서포트이 필요한 시크릿. 퍼피 선수의 영웅은 어떤 영웅이 될 것인가? 10초 남았습니다. 현상상권 꺼내 듭니다. 엠비투스 게이밍이 영웅을 이거 좀 욕심을 부린 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루빅과 리나가 있기 때문에 현상상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번 자신들이 원하는 흐름대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나가스에이렌을 계속 잡아줄 수도 있고 계속 스토킹할 수도 있고요. 10초 남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한테 소소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림장과 함께. 그리고 RG는 파도사냥꾼 꺼내 들면서 현상사냥꾼이 그냥 레인전 단계에서의 갱킹이라든지 아니면 중후반에 한타 참여해서 뭐 이제 자기가 뭘 하기보다는 이제 아군들이 내는 킬에서 조금 더 보너스 골드를 얻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아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IG 루어 선수의 파도상꾼. 페이스 선수의 리나, 페라리 선수의 고통의 왕. 그러면은 버닝 선수의 나가세이렌, 추원 선수의 루빅이 되겠네요. 그에 맞선 시크릿, RT 선수가 레시락, 자이 선수가 역시 얼음폭군, 퍼피 선수의 그림장마. 이런 크로커 선수의 현상사건이 되겠고요. 에스포 선수가 레이저를 선택합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시크릿 대 IG 그 두 번째 경기, 시크릿이 1경기 앞서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현상사건 픽이라 시크릿 어떻게 보면 좀 도박적인 픽일 수도 있겠고요. 미드레인을 괴롭혀주겠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미드레인을 살면서 저 독사의 구슬로 이 짐꾼을 한 번쯤 저격해 볼 수 있는 현상사격꾼. 자, 퍼피 선수 찾긴 찾았습니다. 추원 선수 들어올리고 싶은데 오히려 포탑에 한 대 맞죠. 30초 후 매우 공격적으로 위치 잡아주고 있는 루빅. 자, 매직 부시의 와드 박으면서 상대방의 풀링과 정글 생성을 다 막아버립니다. 공격자 3레인 가는 건가요? 루어 선수를 위로 올려보내고 있죠. 값진 공물이로구나. 널 바치겠다. 추원 선수 뒤로 삥 돌아가고 있고, 자, 바로 디워딩 해주는 시크릿. 너무나도 뻔한 와드였죠. 추원 선수 미드 길막 좀 해주고 뒤로 빠집니다. 아, 치유물약을 받고 가고 있네요. 치유물약 배달해 주는 거죠. 현상사꾼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건 좋습니다. 루어 선수 현상사꾼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에스포 선수가 1대1을 서면서 시크릿 위쪽 레인은 자동적으로 매치업으로 인해서 승리가 됩니다. 판정승 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알치 선수 미드에서 페라리 선수와 함께 맞싸우고 있고, 추원 선수는 지나가다가
크로카 선수에게 한 대 맞겠네요. 일단 왔다 갔다 하면서 크로카 선수를 매우 자 결국엔 뒤에서 슬로우까지 맞으면서 주문을 쓸 수밖에 없던 추한 선수. 그 와중에 아래에서는 2대2 싸움이 펼쳐지고 있고 버닝 선수가 일단 파밍을 무난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레이저 대 파도사냥꾼, 파도사냥꾼에게 매우 불리한 매치업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아래쪽에서 이렇게 버닝 선수의 파밍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나쁜 교환은 아닙니다만 버닝 선수가 얼마나 무난하게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서로 간의 스턴과 분열이 얽히고 있는데 이거 윤덕이 들어가고요. 선취점 가져가는 자이 선수 역시 2레벨 타이밍. 퍼피 선수와 자이 선수가 둘 다 2레벨이 되는 순간에 나가세이렌이 해줄 수 있는 건 없고요. 리나가 사망해 버립니다. 버인 선수 마법 막대기 다섯 개 충전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힘들고요. 투명화. 상사장꾼이 투명화 먹고 적정걸로 들어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막타 8개까지 먹은 루어 선수 이제 풀링까지 루빅과 함께 연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수입 1위를 다투는 페라리 선수와 RTG 선수. 아래쪽에서 이제 버닝 선수가 위험합니다. 마법막대 썼고요. 하지만 한번 사용한 마법막대 이후에 상당히 탱키합니다. 지금 마법막대에 이어서 가난자의 방패까지 있는 나가세이렌을 여기서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나가세이렌이 은근히 체력도 생각보다 낮지 않으면서 방어력도 매우 높은 영웅 중 하나거든요. 초반에 추원 선수는 아예 아래쪽에 돌고, 그렇다면 위쪽에서는 루어 선수가 이렇게 견제를 받을 수 밖에 없죠. 에스포 선수는 막타 1위. 뭐, 멀지 않은 곳에서 파도사냥꾼이 추격하고 있습니다만, 시크릿의 영웅들은 정말로 막타 앞서가고 있는데 한 대만 더! 이거 독으로 죽나요? 아, 마법 면역이기 때문에 독사의 구슬 데미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IG의 짐꾼이 살아나가네요. 독사의 구슬 도트가 마법 데미지이기 때문에 짐꾼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래에서 버티고 있는 IG의 버닝 선수와 두 서포트. 그 추한 선수까지 합류한 이후로 시크릿이 싸움 걸기는 조금 까다로워졌고요. 선취점을 먼저 먹었다고는 하지만 추한 선수에게 먼저 들어갑니다. 오자마자 스턴 맞고 두 번째 스턴도 있습니다. 들어서 페라리 선수 와서 데미지 넣어주고요. 자이 선수 6킬 끝까지 넣어주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망합니다. 퍼피 선수 나가는 길에 스턴도 한 대 더 맞고요. 그 고토의 왕은 그냥 로션에게 죽으면서 빠른 귀화하는 놀이죠. 그 루 선수 이제 레인에 슬슬 접근을 못하죠. 사실 이게 정상이죠. 레이저 상대로 에스포 선수가 상성상 좋은 건 맞는데 세이프 레인이다 보니까 루어 선수가 계속 풀링하고 레인을 자식쪽 타워 쪽으로 당기면서 매우 안전하게 6레벨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크로카 선수가 버티고 있는데 루오 선수 눈치 좋아요. 오른쪽 가다가 왠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왼쪽으로 가서 나무 하나로 이제 주킹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두고요. 페라리 선수는 미드에서 계속해서 파밍하고 있고 퍼피 선수까지 합류를 합니다. 파도 효과 아직 6레벨이 아니라서 상대방 데미지, 아, 적들의 데미지만 다 깎아놓고 아, 주킹 데미지 근데 어마어마하네요. 현상하고 근데 아직 1레벨이죠. 크로카 선수 페이스 선수 슬슬 아 감시와드가 없네요. 아슬아슬하게 살아남는 루어 선수 그리고 고통의 왕 페라리 선수도 다시
집에서 온 지 얼마 됐다고 또 집으로 갑니다. 알치 선수가 깊숙하게 정글까지 들어와서 뒤로 들어와서 루어 선수 집으로 가는 길에 분열 걸리고 영웅사냥꾼에 지금 어둠의 독 두 개까지 쌓여 있습니다만 튼튼한 바드사냥꾼 전멸단 건 빠르게 가질 생각인가요? 일단 연막물약 쓰고 페이스 선수와 추한 선수의 루비과 리나가 들어가면서 와드도 한번 박아줄 수 있고요. 페이스 선수와 루비 이제 추한 선수 둘 다 3레벨 들어가서 아 이거는 알치 선수 뒤에 포탈 지원 오나요? 들어와서 데미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마법막대로 한타임 버티고 궁극기로 데미지 넣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저 1초만 더 빨랐더라면 페이스 선수도 위험할 수 있었겠습니다. 지금 IG 연계 플레이 앞에서 알치 선수 한번 잡아내는 IG 지금 막타를 따라서 레이저와 레슈랑 상당히 수비 높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오프레인이라도 레인을 잘 타서 파밍을 잘 할 수 있었던 다가스 엘은 무시할 수가 없고요. 신속한 룬도 담고 있죠. 추한 선수 4레벨, 리나 4레벨. 사실 미드 노리나 이쪽 와드가 미드를 찔러줄 생각을 하고 있던 아이지만 그림자 악마가 돌아오면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스엘은 계속 크고 있죠. 파도상꾼은 물병 하나 가져다 주고 6레벨은 찍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멸자금이 없는 상황. 그리고 가선수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아래를 환영과 함께 밀어주고 있는 나가세린이기 때문에 얼음 폭군이 가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1, 2를 다투고 있는 레이저와 나가세린 아직까지는 그래도 레이저가 좀 더 안정적인 파밍 이어주고 있습니다. 연막물약 쓰고 아예 위쪽으로 레이저를 한번 잡아먹고 레인 수업을 하겠다는 거죠. 루오 선수 뒤따르고 있고요. 하지만 에스포 선수 슬슬 느낌이 안 좋습니다. 정글로 들어가서 만났죠. 이거는 그냥 뭐 들어올려지고 추가적으로 스턴 들어오고 레이저가 뭐 할 것도 없이 만나는 순간 스턴이 끊기지 않고 사망을 합니다. 자 그럼 아래쪽 포탑을 또 밀어낼 수 있나요? 정글스틱 먹어주는 페랄 선수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연막물약은 없지만 루빅 이 와드 디와딩이 되나요? 그냥 감시하드만 박아놓고 오히려 뒤쪽에 있는 관찰와드 제거하지 못하는 IG 서포트. 자 퍼피 선수 뒤에서 혹시나 모를까 에스포 선수를 지켜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4레벨 찍어주는 그림자 악마 그리고 어르포콘 7레벨이긴 한데 뚜렷한 킬각을 만들진 못하고 있고요. 관찰와드 하여튼 감시와드가 박혀있다는 걸 시크릿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IG가 지나가다가 한번 디와딩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버닌 선수 이제 세이프레임에 돌아와서 이제 파밍 계속 하는데 신광검 슬슬 가까워서 가긴 합니다. 그리고 페라 선수까지 합류해서 위쪽에
S선수가 계속해서 버닝 선수 괴롭히는 거를 두고 보지 못하고 달려오는데 와드가 박혀있죠. 레이저 뒤로 쭉 뺍니다. 가장 베이스 선수 날카롭게 디와딩 해주고 있고요. 사실 너무 뻔했죠. 이쪽에 크립이 뜨지 않는 와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추한 선수 미드 계속 지키면서 여기서 6레벨 찍을 것으로 보이고요. 루 선수는 점멸검 약간 1300원, 1400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추한 선수 아직까지 5레벨 반밖에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와중에 현상사입구는 4레벨에 딱 고정이 되어 있고요. 현상사입구는 전멸한 건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 궁극기 쓰면 마법지팡이 차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부담없이 집으로 가네요.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드레인에 조금씩 몰고는 IG에 그렇다고 해도 에스폰스 잡기에는 에스폰스 메칸즘까지 나와있고요. 오늘 플라즈마 장막으로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잘스도 그 와중에 8레벨까지 아래에서 혼자 찍습니다. 결국엔 나가세이렌의 신광검 타이밍 이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IG는 숨죽여서 2대3으로 1킬 앞서고 있긴 한데 이제 타이밍상으로 시크릿이 강해지고 IG는 좀 더 버텨야 되는 시간이 오고 있죠. 자, 베이스 선수 막혀있는 이 고드크립까지 전부 다 디와딩 해냅니다. 꼼꼼하네요 디와딩 오늘. 자 그리고 RT 선수가 마성의 칭령 쓰고 1차 들어오자마자 강화의 문양 사용해주고 이거 디나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턴으로 페레 선수를 조금 겁주고 레슈락 RT 선수가 마무리를 하지만 뒤로 연막무력 쓰고 돌아오고 있죠. 자이 선수의 얼음 폭군 노려줄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혼자 있는 얼음 폭군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이 아니죠. 오히려 위쪽으로 지나갔었는데 밤시야. 오히려 이건 가다가 RT 선수 만나야죠. 이거 보이나요 이거 슬로 걸고 이거는 뭐 추가적인 스턴 이후 저 들어 올려주면 죽습니다. 레슈라고 한번 잡는데 성공하고요. 자, 얼음 파편 빼앗는 루빅 그 와중에 나가세이렌 정글 돌면서 이제서야 신성한 유물이 나오네요. 물론 아직 13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워낙에 시크릿 쪽에서 급격하게 속도를 올리다 보니까 신광검이 아무리 빨리 나와도 정말 어마어마한 세월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파도사냥꾼 아직까지도 궁극기 쓰지 않고 아껴두고 있고요. 크로카이 선수 아직 이제서야 6레벨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레이저 잡아내는데 성공하는 상황. 파도사냥꾼 궁극기까지 사용을 했죠. 하지만 추한 선수 가다가 크로카이 선수에게 잡혀 죽습니다. 그것도 좀 킬을 내버렸죠. 자 여기서 빠져나가는 크로카이 선수 저거 짐꾼으로 빠져나간 거 확인했고 눈덩이 상에서 도망치는 자이 선수 스턴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전멸런검까지 완성이 되고요. 얼음폭군 선수 미드 쪽에 와드를 깊숙이 박아주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았습니다. 그리고 RT 선수가 아래 레인을 마무리해버립니다. 수입 1위 찍고 있는 레슈락 2위에 나가세이렌. 나가세이렌 신광검이 아직 안 나왔고요. 레이저가 3위 그리고 얼음폭군이 4위입니다. 보통 여왕 들어가서 스턴 맞고 어마어마한 데미지 받고
현 이거 현식 아 현식 아니라 그 추적 보너스 골드까지 좋기 때문에 알지 시크릿과의 골드 격차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냥 갱킹을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갱킹 당하는 것도 그리고 갱킹을 조금 힘겹게 있습니다. 하는 것도 다 위험이 되고 또 들어가서 점멸하고 이후에 제대로 적의 지형을 해제해주고 있는 자이 선수 루빅과 리나 또한 전부 다 잡아버립니다.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 전멸 난감에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죠. 나가세 랜도 마지막 400골드가 남아있는데 그 400골드가 지난다고 해도 뭐 특별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파밍 시작인 신광검이 나오는 거거든요. 시크릿 나가세 랜이 준비되기 직전 타이밍에 제대로 허를 찌르고 있습니다. 크로카 선수 언덕 위에서 대기하고 있지만 페렐 선수가 뒤로 돌아가네요. 현재 1700원 정도 있고 뭐 여기서 아가님의 홀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막 한 명한테 침묵을 건다고 어마어마한 효율을 보여주는 영혼 아니고요. 자 고통의 왕 자리로 와서 레인을 온건하게 밀어줍니다. 루 선수 뒤쪽으로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드 쪽도 압박당하고 있고 RT 선수가 위쪽 레인까지 밀어주고 있죠. 자 미드 레인에서 에스퍼 선수 대치하면서 미다세 손까지 가져옵니다. 나가세는 이제서야 신광검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파밍 시작이죠. 아래쪽에서 페랄 선수 잡히는 상황. 얼음 폭군이 신속까지 들고 있었고 애초에 전멸력검 나온 이후에 킬을 너무 연속으로 내주고 있는 IG.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이 신광검 나온 나가세렌으로 이제 정말 버닝 선수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림장마 선수 궁극기 1레벨 찍어두고 다른 스킬 전부 다 2레벨씩 찍어두면서 균등하게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요. 자이 선수는 갱킹하지 않을 때는 정글링 돌아주면서 수입을 4위에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통의 왕 2100원까지 모았는데 바로 바이센스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까지 골드를 모았으면은 페레 선수의 다음 아이템 선택이 89 궁극구 가나요? 자 이거 바로 바이스나실 가능성이 큽니다. 자 위쪽에 와드 제거해줘야죠. 시크릿 그리고 알치 선수는 위쪽에 물려온 적들을 막아줍니다. 나가세일에는 미드쪽에서 파밍을 이어가고 있고 여행의 장어 나오는 레슈락 나가세일에도 여행의 장어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서로 간에 아이템 나오는 거에 질적인 차이가 크죠. 레슈락 혈석 10개 벌써 여러 잡다한 템과 함께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플라즈마 장막 뺏었는데 아 자이 선수 눈덩이 끝나자마자 파도잡고 궁극기 맞았습니다. 파도잡고 궁극기를 눈덩이로 피했어야 되는데 지금 페레 선수 2연속 처치까지 가져가고 크로카 선수 혼자서 빠져나갑니다. 희미한 망토가 있긴 있는데 써줄 팀원이 남지 않았고요. 루오 선수의 궁극기가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들어가면서 자이 선수의 눈덩이로 무시가 아니라 눈덩이가 끝나자마자 위로 떠오르는 신기한 상황.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크로카 선수 혼자서 막을 수 있을까? 일단 포탑을 밀지는 못합니다. 그림장막까지 돌아와서 옆에 있는 루어 선수를 함께 잡 한번 같이 잡겠다라는 생각인데 페레 선수가
그래서 그림장마 밀어내고 루어 선수 빠져나오고 싶지만 바둑코킬 펀치 맞고 사망합니다. 하자 그 와중에 RT 선수 잡아내는 고통의 왕 버니 선수의 더블 데미지와 함께 RTG 선수를 잡아냅니다. 4명이서 같이 잡았죠. 이거는 이러면은 이제 파도상꾼 내줘도 큰 문제가 없죠. 에스폰수 일단 아카님의 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밀고 끝내겠다는 건데 RG가 조금씩 조금씩 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시크릿이 조금 더 조급한 마음에 부채질을 하고 있고요. 자, 아래쪽 2차만 밀어내면은 더 이상 남아있는 2차 포탑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크릿 모든 포탑이 아직 살아있고요. 저게 일단은 시크릿이 현재 골드 이득을 앞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인빅투스 게임이 정말 한 10분, 15분만 더 버티고 포탑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추한 선수 사망하고요.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RT 선수 앞세우고 3차까지 들어옵니다. 루어 선수 궁극기가 아직 안 돌아왔나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들어가서 루어 선수 에스포 선수에게 거풀 한번 줍니다. 미데세소니엔 에스포 선수의 레이저기 때문에 성장치 상당히 빠르고요. 이 푸시가 막힌다고 해도 뒤에 플랜 B가 있는 시크릿 얼음폭군 7원의 지팡이 바로 올려주고 있고 뭐 기술단이 있든 없든 자해 선수의 얼음폭군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페이 선수는 일단 유래 신성호를 준비하고 있고요. 스택을 하나 가져갑니다. 자, 올라오는 나가세린의 환영 바로 분열시켜 버리고요.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래 밀어주고 있는 루어 선수의 파도사냥꾼 추원 선수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시크릿이 막으러 오기보다는 그냥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쪽을 선택하겠죠.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자, 남아있는 2차 포탑이 없는 IG 그리고 첫 번째 타워 가져가는 IG. 이제 시크릿이 민다고 하면은 3차입니다. 3차 그리고 병영이죠. 나가세이랜도 일단 영의 장화 야차까지 나왔습니다. 슬슬 파밍의 가속도가 붙고 있고 레슈락이 파밍을 잘하겠는데 그 쫓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화끈하게 쏴줄게. 쿠로카 선수 희미한 망토 이후 아직까지 이름의 궁극기는 찍지 못했고요. 얼음폭군 7응화 지팡이까지 들고 있습니다. 얼음폭군 꼈죠. 나가세일은 환영들이 좀 더 세질 때까지는 좀 안전한 위치에서 환영들을 갈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트도끼까지 빠르게 갈 생각이죠. 최근 트렌드로 나가세일은 만트도끼 이후에 8세꾸를 갈지 아니면 심장을 갈지가 주목이 됩니다. 메카니즘 완성되는 루어 선수 소재 경과까지만 나오면 딱 좋고 25분에 발스나 나오는 페랄 선수 하나 확실하게 잡아 죽이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추한 선수와 페이스 선수가 모습을 드러내고요. 나가세리는 계속 파밍 중이죠.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자 미드 포탑도 밀립니다. 시크릿
낙스에 대략 한 400골드만 더 모으면은 만토끼가 완성이 되고요. 레이저 아카니메 홀이 거의 다 완성이 돼갑니다. 미데스 손으로 인해서 수입이 어마어마할 줄 알았는데 뭐 3위 정도고요. 어느 복근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쪽에서 연막 물약 들쳐내지만 알치 선수 뭐 혼자서 잡기 힘들고 추한 선수 일단 퍼프 선수 들어 올립니다. 추한 선수가 먼저 앞에서 녹아버리는 가운데 7호한 치판이 킨 자해 선수가 정말 어마어마한 딜링 보여주고 있고요. 얼음부터 인장은 바로 없애버렸지만 얼음폭크 신속과 키고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스턴 맞추고 싶었지만 페이스 선수 일단은 율로 스턴 피해냈고요. 알치 선수 그 위에다가 제대로 구기 두 개 겨우 들어가는데 자 눈떠리와 분열로 한타를 버티는 시크릿의 영웅들 안쪽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자 금장마 잡아내고 뒤쪽 버인 선수가 잡힙니다. 원거리 크립의 마지막 한 대 사망하고요. 그리고 파손까지 잡아내고 RT 선수를 잡아내는 성공하는 페라이 선수지만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자살 특공. 자 추원 선수도 왔지만 이거 한 명씩 한 명씩 오고 에스포 선수를 막아낼 수 있나요? 시크릿 순식간에 나가세리까지 잡아내면서 IG를 도륙하지만 포탑을 밀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아가님의 홀이 아직 안 왔거든요. 레이저 루오 선수가 판사님 궁극기 정말 잘 넣어주고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7호한 지팡이 아가님의 홀이 아니라 바로 7호한 지팡이 올라가는 에스포 선수의 레이저 선수도 지금 완벽하게 서포트 현상금 사냥꾼으로 아군의 생존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RTG 선수 7호화 지팡이가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좀 생존력이 미묘합니다. 패석 7개 버피 선수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인빅투스 게이밍 옛날 ESL이 무대에서 우승을 거머쥔 적이 있었는데 EG를 상대로 우승을 거머쥔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크릿이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나서 쉽지 않은 상황. 어 버유 선수 궁수가 들어옵니다. 아 근데 루어 선수가 궁이 없죠. 25초 자 이거 바로 잡을 생각했는데 7호 한치판에 키고 에스 선수가 들어갑니다. 로샤 지금 크로카 선수 어 근데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하지만 루빅과 나가세리 먼저 녹아버리고 얼음폭구의 리나까지 잡아냅니다. 그리고 로샨 가져가는 시크릿. 저기 로샨이 조금만 더 낮아진 상태에서 IG가 들어왔다면 뺏어먹을 수 있을지 몰랐겠지만 저걸 잡을 딜이 안됐죠. 그리고 아까 이미 언덕방어에서 파도사쿠의 궁극기 사용했기 때문에 IG에 너무 성급했어요. 정말 한 10초만 더 기다렸다가 들어갔더라면은 로션도 뺏어먹고 파도사쿠는 궁극기도 돌아와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몰랐죠. 시야의 부족 너무나도 뼈아프게 느껴지는 아이즈고요. 자, 미드포탑이 밀립니다. 그리고 파도사쿠는 뒤쪽에서 방어하고 있죠. 이것을 와줘야죠. 미드병영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포탈 타고 있고요. 아 근데 우물로 샀어요. RT 선수가 RT 선수 아이기스인데 앞에서 싸워주나요? 방어력 올려주고 추원 선수 들어올립니다. 하지만 희미한 망토까지 들어오고 루어 선수 궁극기는 있습니다만 악마정어 맞았고 쓸 준비하나요? 유일 끝나면 바로 들어가죠. 루어 선수 아직 살아있습니다. 메카니즘까지 받고 버유 선수 RT 선수 한번 노려주나요? 스턴은 빗나갑니다. 리나 스턴 빗나가고 자 병영이 이제 원거리 병영과 근접병 둘 다 상당히 낮은 상황. 알치 선수 아이기스 쓸 생각인가요? 자해 선수 들어가서 파도넣고 잡아버리고 이런 파도넣고 골드발로 들어오지만 그 전에 페라 선수 전멸로 살아나갑니다. 전부 다 지금 파도넣고 아 파도넣고 방금 파도넣고 제외하고는 다들 추격이 걸려있고요. 전멸한 검으로 진입을 노리는 파도넣고이지만 이 병영은 다 빼앗겼고요. 추적을 빼앗으려고 했던 추한 선수지만 수리검 바로 던져주는 크로카 선수 그 철저함으로 인해서 추적은 빼앗지 못합니다. 현실 보석
갖추고 있는 현상금 사용권, 시야 장악, 그것이 맵 전체 단위이든 아니면은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적 영웅들한테 추적을 거는 것이든 제대로 책임져 주고 있는 크로카이 선수. 시야 싸움에서 이겼네요. 범인 선수 드디어 만토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고통영화까지 또 사망하고요. 1경기도 1경기였지만 2경기에서도 RT 선수의 데미지 일단 다 빠져나가고 범인 선수 순간이동이 끊겼죠. 살아나가는 데 성공을 하긴 합니다. 현실 보석이 아니라 전멸난금이 나오는 루빅이지만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IG 어쨌든 간 한타, 정말 운명적인 한타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에스포 선수가 아가니 홀까지 나오고요. 드디어 추적 빼앗았습니다. 추한 선수 위로 띄우고 선 들어가고요. RT 선수 다시 한번 들어올려집니다. 루 선수 아직까지 궁극기 있고요. RT 선수 들어가서 보토여왕 바로 골드발 하지만 루빅 녹아버렸고 레이저를 녹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얼음폭군이 신의 경지 저 잡을 수 있나요? 루 선수 궁극기가 입에 빠져있고 뒤쪽에서 RT 선수 아이기스 소모하겠다고 들어가고 있죠. RT 선수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나요? 앞에서 아 금을 들어오는 거를 분열로 퍼프 선수 아예 주문을 못쓰게 만듭니다. 파수한꾼이 이렇게까지 유약한 영웅이었나요? 앞에서 나가세랜도 녹아버리고 레슈락의 딜링에 지금 아이즈의 모든 영웅들이 녹아버립니다. 포탑까지 녹아버리고 있고요. 페라리 선수만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있을 뿐 RT 선수 체력은 낮지만 전혀 두렵지 않죠. 일단 유래신성으로 띄우고 자 흥미망토 맞았습니다. 루빅도 녹아버리고 현상상권이 고초영원까지 잡아냅니다. 페이스 선수들 분열로 잠시 타이밍 끊어버리고 리나 1초 뒤면은 라구나블레드 돌아오는데 GG 선언됩니다. IG 이번에도 시작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시크릿의 페이스에 휘말리기 시작하면서 레슈락의 성장치를 나가세니 절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를 또 시크릿이 2대0으로 4강 경기들 시크릿과 이지가 상당히 뭐 편하게 시크릿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편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2대0 승리 가져오면서 자 이지 대 시크릿 결승전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아쿠아티의 3쿠였고 다음 경기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